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회 아갈즈 모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멤버, 아프리카의 황제, 진행하면 최군 나와주시죠. 스튜디오 되게 좋네요. 형님 모시는 날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지수가 돈을 많이 썼구나. 정말 나이스. 현재 최간의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저는 서초회관의 대장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감스트 골 먹었을 때 영상. 에이. 아이 뭐해? 야, 아이 뭐해? 여기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스트분 윤개구리입니다. 들어와 주시죠. 야, 윤개구리. 이게 소개 페이지에 시카고 예술대학교 이런 거 뭡니까? 시카고 예대를 진짜 갔었습니다. 진짜로? 진짜 갔었는데 네. 학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탈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글로벌한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한번 서로 자기소개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Hi, I'm the oil boob 개구리. 아니 맞잖아! 글로벌 팬들은 그걸로 알아. Hi.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네. 좀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 유은 개구리입니다. 트위치에서 멀리서 왔고 예쁘다. 아 예쁘게 나오나요? 네. 3kg 네, 3kg 빠져서 현재는 한 38kg 정도 그나마. 38? 38? 38이면 남자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 아니에요? 형 몇 킬로였죠? 저 115kg. 그러면 3.5개굴 정도? 3.5개굴이네. 진짜 심한데? 다음 분 소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죠.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전 코믹스에서 바나나 톤을 연재했던 작가 연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작가 아니고? 지금은 저작권이 만료돼서 웹툰 사이트에서 제 만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만화 작가 호소인이 됐어요. 세 번째 게스트 와나나님이었습니다. 나 와나나네. 떴다. 미미미노 들어와라. 아 이게 여기군요. 여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이나 입시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교육이나 입시를 빙자한 코미디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미미 반갑습니다. 와, 고려대의 자랑 맞죠? 고대의 자랑. 저 일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작년에 졸업했고요. 네. 선배님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있어요. 존경합니까? 다음 질문. 제가 아직 PTSD를 회복하지 않아서 안 돼가지고. PTSD 아니, 오늘 음악 혹시 미미미노님이 PTSD 얘기했으니까 혹시 나를 이분이 아직 여기에서 야 이게 바로 되는 거는 대박이네. 여기 스튜디오가 정말 예. 최신 기술인 게 모든 게 다 돼요. 뭐 딱 하잖아요? 네. 바로 나와요. 사실 방송인들은 사실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릉도원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앉는 예.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지수가 아까 좀 밀쳐냈는데 자리 선정이 저도 생각보다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미미미노랑 인연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년 전에 플로라는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오디오 팟캐스트 그거를 미미미노랑 조나단이랑 셋이서 거의 1년을 했어요. 굉장히 친해졌고 네. 그때부터 미미미노랑은 좀 거리를 둬야겠다. 밥을 먹는데도 저래요. 근데 이거 이 스시는 어떤 걸 쓴 건가요? 이러면서 계속 셰프한테 그거는 우리가 녹화 들어가기 직전이라 입을 푸는 과정이었죠. 그래요? 굉장히 생산적인 과정을 그렇게 곱게 하면 안 돼요. 네네. 민민우 씨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있어요. 네.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뮤지컬 배우 김호용 씨. 김호 아까 그 학대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오늘 잘 어울려. 네 번째 게스트 미미미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이제 소개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뭐야? 자체 뭐야?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한국에서 유희왕 1장이었고요. 유희왕 1장은 어떤 걸로 가려나요? 대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큰 대회였던 KCS 2021 KCS 그거 진짜 전국 1장 뽑았고요. 그래서 그걸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방송을 하니까 유희왕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쪽으로 아예 토너먼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치 대회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 다 이긴 거예요? 로그라이트 식으로 그러니까 전승 우승
근데 이 전승우씨 없었어 내가 알기로. 유형 좀 아세요? 유형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남성카드 오픈! 블랙홀! 아니 왜냐면 내가 카라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선이 보고 있어. 근데 뒤에서 자꾸 말하고 싶어서. 아니 레드불 금지야! 사실 도핑을 하고 있었고요. 안돼! 혼자 괜찮아! 혼자 미메노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먹었어요. 분명히 저한테 오프닝 아까 30분 할 때 본방송 들어가면 자기 체력이 없다. 레드불을 먹더라고. 이게 토크가 낄 데가 없고 정말 방송이 고통스럽네요. 아니 심지어 자리 배치. 아 너무 좋아 진짜. 연속으로 하면서 그저께는 쿠키런 카드 대회 나가서 또 뭐 한 것 같아요. 네, 그 쿠키런 브레이버스라고 카드 게임 있는데 정신 못 차리나 봐요. 아, 공격을 하죠. 아, 저희끼리 공격을 하죠. 아니, 우리 다 화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MSC 치는 거거든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나를 오랫동안 못 타면 성격적으로 변하시는 게 있는지. 그거 한번 근데 사실 치료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정을 안 하시는 거. 오늘 숨이 턱턱 막히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게스트 카라미님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분 소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국인들! 그러니까 아가리 그 자체 죄송한데 이름 방송도 아가리야. 아까 대기실부터 아가리 방송 대기실부터 막 줌 땡기고 막 화면에 옮기고 BG 아가리 방송 여기도 카메라 여기도 있네. 아 주동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쇼츠에서 보이는 항상 그 시끄러운 게 보이면 관심 없음 누르는 게 주동님 관심 없음 안 눌렀어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19만 와. 그리고 트위치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트위치에서 아직 고민 중인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이제 같이 켰거든요 저래. 근데 이제 13명 보더라고요. 홍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이제 나름 열심히 이제 여러분 주둥이 하고 슬래시 하나 쳐서 즐겨찾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아 괜찮아 괜찮아. 네. 아 그리고 오늘 또 커플티예요? 아 그런가요? 여기서 스토리가 좀 있을까요? 아 이거 혼자 나가기로 했어요 오늘. 당연히. 저 근데 죄송한데 오늘 끝날 때 방청료 내고 가면 안 될까요? 저 너무 행복하고. 네.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진짜 부모함으로 에버랜드에 가라. 여기가 더 재밌다. 형님 목걸이 탐나요? 얼마짜리예요? 시계 좀 비싸 보이는데. 여기 저기 죄송한데 혹시 여기 에어컨 틀면 안 돼요? 일단 오늘 날씨가 다 일교차가 심하잖아. 저 진행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목걸이 다 풀어 드릴 테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 주시는 거예요? 아 목걸이 풀어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아니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주동이님까지 아 잠시만요. 소개 없었는데 자기 소개 안 해. 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프리카 13달이면 끝이야. 네 아프리카 13달입니다. 주영국이에요. 지금 이제 요즘 또 이제 고민 상담 뭐 이런 콘텐츠 진행하고 있고 네.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 고민 들어주고 얘기하고 연애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즐거워서 따라왔습니다. 아~ 어제 급하게 불렀는데 저분 바로 좋다,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너무 뭐 하는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그냥 와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맞잖아. 맞아. 오늘 또 7명 이렇게 해서 네. 아갈지 이름 이름 너무 잘 지었지. 축하드립니다.